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영화에서 예조판서 신상역을 맡은 배우 박근수입니다. 이번에 맡으신 역할의 어떤 성격이나 특징 같은 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조판서 이 신상은 이제 그 문헌에, 고문헌에 따르면 굉장히 그 술을 좋아했던 어떤 그런 관료라고 들었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어떤 술과 연관된 특히 이 풍어를 좋아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풍어를 좋아하는 인물이다 보니 굉장히 이 영화에서도 로맨티스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또 얘기하겠지만 어떠한 사랑을 이루는 인물이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박연의 음악을 사랑하고 박연을 지지해주는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화에 캐스팅 되셨을 때의 첫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연에 대해서는 이 작가 및 감독인 이 박함렬 감독께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많은 연구를 하고 오랫동안 작품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작품 속에서 특히 이제 예술성이 강한 작품 속에서 또 저를 이렇게 생각했다는 데 굉장히 놀랐고요. 또 하나는 이 예조판서 신상역을 저한테 얘기했을 때 굉장히 또 이 풍어를 좋아하고 로맨티스트 이 인물이 굉장히 그 저한테도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럼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처음 읽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처음 읽을 때부터 아마 그 이전부터 이 박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썼다는 거가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이 서사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어떤 극적인 어떤 그런 소위 말한 스펙타클 또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작가 및 감독님이 박연에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일대기뿐만 아니라 어떤 이 사람의 사랑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 소위 말한 음악을 이루어내는 그 과정을 굉장히 극적으로 스펙타클하게 그렸기 때문에 굉장히 그 소위 말한 볼거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 받았을 때 어떤 그 박연과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작품을 이루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흥미롭게 보였습니다. 연기를 맡은 인물에 몰입하기 위해서 배우님께서 특별히 노력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나리오를 받고 이제 역을 받았을 때 감독님이 음악이나 어떤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도 많이 읽고 그 음악도 많이 들어서 이제 거기에 소위 말하는 약간 좀 취해있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이 사람이 그 신상이 굉장히 로맨티스트이기 때문에 그 상대 배우 뭐 공교롭게도 그 상대 배우가 저랑 이제 사랑을 이루는 그 상대 배우를 제가 이제 그 뮤지컬에서 같이 호흡을 한번 맞춰봤던 배우이기 때문에 그 친구와 그 상대 배우와 무엇인가 그 호흡을 좀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그 되게 좀 재밌었던 장면인데요. 그 산에서 제가 이제 그 상대 배우 여자 역을 이제 업고 이제 그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무거웠고 또한 되게 그 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행히 그 상대 배우와 저도 보시면 그 상대 배우가 지금 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줘서 좀 힘든 장면이지만 그래도 좀 수월하게 찍을 수 있었던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촬영장 분위기는 어떠셨나요? 촬영장에 무슨 에피소드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까 그 앞에 얘기했던 거랑 굉장히 좀 연관되는 거였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 박연에 대한 그 영화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세트, 로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뭐 붓글씨 쓰는 거, 뭐 쓰는 거 이렇게 우리 그 옛날 고물건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장소 이름은 정확히 까먹었는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찍다 보니까 그 과거 옛날에 어떤 물건 갖고 이렇게 좀 장난치고 이런 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이 작품에 좀 몰입을 했고 또 여기에 몰입했던 어떤 기억이 나는데 그런 어떤 그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독특하고 재미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연악 나의 운명만의 이 관람 포인트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작품의 관람 포인트는 바로 박연 그리고 그 사람이 이뤄낸 어떤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작품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온 그 소위 말하는 원래 사랑한 여자와 이루지 못하고 어떤 B와 다른 여자와 사랑을 이루는 그런 어떤 재미난 포인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두 가지가 볼 수 있는 재미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연악 나의 운명을 기대하고 계신 관객분들에게 한 말씀 드린다면? 예, 그 저희 영화 연악 꼭 관람 바라고요. 저희 영화 되게 재밌고 흥미롭고 우리 어떤 그 또 역사에 어떤 음악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화니까 여러분들께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꼭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네, 박한열 감독님과 깊은 인연이 있으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대학로에서 먼저 연출과 작가와 배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또 지역적으로 선후배인 걸, 학교 선후배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간에, 어려운 시기, 또 그 시간 동안 연극을 이제 같이 작업을 하게 됐고요. 그때 이제 감독님, 그때는 이제 연출 및 작가셨죠. 연출 및 작가인 선배님에 대한 깊은 마음과 그 예술에 대한 어떤 공감, 이런 걸 통해서 인연을 맺다가 한참 동안 또 이렇게 연락은 하고 지냈지만 이렇게 작업으로서 작품으로서 만난 시간은 굉장히 뜸했지만 특히 또 이번에 그 연합과 뮤지컬을 통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을 딛고 다시 만나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뮤지컬과 연극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셨는데 그것들과 다른 영화만의 매력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뮤지컬과 연극은 이제 내레이티브보다는 어떤 소위 말하는 어떤 연극적인 연극성을 이제 강조하지만 영화는 특히 이제 내레이티브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기 역시 그 내레이티브 위에서 굉장히 어떤 자연스러운 연기를 그리고 또 어떤 그 원인과 결과가 정확한 연기를 해내야 되죠. 그래서 특히 그 어떤 자연스러움과 어떤 그 내레이티브에 살아있는 영화 연기가 매력적이고 깊은 호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